앉았다가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쪼그려 앉을 때, 바늘이 무릎을 찌르 듯한 극심한 무릎 통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갑자기 찾아온 무릎 관절 통증이 무섭고 평소 걸음걸이가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다면 지금 무릎 관절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무릎 관절 관리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 주변 통증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지만 거짓말처럼 사라지곤 해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통증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이 관절 통증, 즉 퇴행성 관절염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있다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1에서 4기 단계별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한번 시작되면 건강했던 무릎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도 건강한 무릎 관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세 가지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운동은 매일 시간 나실 때 틈틈이 하시면 전체적인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걸음걸이를 개선하고요. 무릎 관절에 발생하는 부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후에 들어올릴 수 있는 높이까지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한 다리당 10회씩 4세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법은 의자 뒤에 서서 의자를 가볍게 짚고 까치발 들기 10회씩 진행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10회씩 총 4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절이 아플 정도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요. 아프지 않은 선에서 틈틈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마사지는 관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마사지법인데요. 먼저 슬개골 주변을 부드럽게 5에서 10회 정도 문질러서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충분한 근육이완 후에 슬개골을 움켜잡아 뽑듯이 10에서 12회 정도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슬개골을 지그시 잡고 뽑는 강도는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힘으로만 강하지 않게 뽑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슬개골 마사지 후에 무릎 위에 위치한 허벅지 근육을 전체적으로 주물러 주면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슬개골과 무릎 관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슬개골 마사지로 슬개골과 무릎 관절 사이를 벌려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허벅지 근육을 마사지하면 대퇴사두근을 활성화시켜 무릎 관절의 부하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을 위해선 관절 연골의 구성 성분과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먼저 관절 연골은 수분을 제외하면 프로테오글리칸과 이형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 연골에 좋다고 알려진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MSN을 모두 포함한 관절 연골의 끝판왕인 성분이고요. 무릎 관절의 쿠션 역할을 하는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특히나 관절 연골은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합친 정도의 두께로 평생 하나의 관절 연골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꼭 챙기면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즉, 프로테오글리칸과 이형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1년 미국과학정보연구소가 엄격하게 선별한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보면요. 40세에서 70세 성인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매일 프로테오글리칸을 섭취한 결과 걸을 때 통증과 스쿼트 10회 시 통증 점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릎 관절 염증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리나린 성분입니다. 구절초 추출물의 리나린 성분은 관절 내 염증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살펴보면 골관절염이 있는 한국인 121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구절초 추출물을 매일 1정식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체 기능 점수와 통증 점수가 모두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린나린 성분을 포함한 구절주 추출물의 섭취는 골관절염의 통증을 감소시키고요. 무릎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아주 뛰어난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릎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마사지법,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성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운동법과 마사지법은 비교적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프로테오글리칸, 이온 콜라겐, 리나린 성분은 평소에 챙기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황금 배합된 좋은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네오메덱스 프로테오글리칸 솔루션인데요. 먼저 이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프로테오글리칸, 구절초 추출물의 린나린 성분, 이온 콜라겐을 포함 관절 연골에 도움이 되는 총 15가지 성분이 황금 배합되어 있어 한 번에 총 15가지 성분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불필요한 화학 첨가물을 모두 빼고 순수한 원물만을 담은 제품이라서 화학 첨가물에 걱정이신 분들께도 안심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높은 품질을 위해 소량만 생산해 관리하고 있고요. 이처럼 핵섭 인증을 받은 제조 공정으로 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보시면 한 통에 60정이 들어있는데요. 가방이나 파우치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통 크기가 작아서 휴대성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섭취는 하루에 한 알에서 최대 4알까지도 섭취가 가능하고요. 매일 무릎 컨디션에 따라 섭취하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릎관절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무릎관절로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